오늘 소개할 맛은 양갱. 할매 입맛들은 눈 돌아가게 만들 달달하면서도 부드러운 간식 양갱이에요. 개별 포장으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기분 좋은 선물로 딱이죠. 색깔이 예뻐 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잖아요. 보기 좋은 양갱이 맛은 또 얼마나 좋은지. 너무 인위적인 단맛이 아닌 담백 달달해요. 내 입에 들어가는 건데 어디서 만든 건지 확인하고 먹어야겠죠? 무려 1983년부터 국내 최초 앙금의 표준화와 대량 생산을 시작한 대두식품에서 만든 찐 앙금 전문가가 만든 양갱이에요. 이 기업에서 낸 브랜드 화가방이 또 무려 200가지 앙금의 노하우를 갖고 1994년에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아는 만큼 맛있다고 또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맛이어서 더 맛있는 화가방의 이 양갱. 이번에는 이 양갱으로 요거트볼 요리를 해볼게요. 제가 노력하는 건강한 습관 중에 하나인데 먼저 단맛이 1도 없는 그릭 요거트에 딸기잼 조금 넣고 시리얼 조금 마무리는 양갱까지. 양갱하세요. 여행윤의 ASMR 맛은 영상으로 전해드릴 수 없으니 소리로 식감을 들려드려 볼게요. 부드러운데 탱탱해요. 탄력 있는 식감에 맛은 적당히 달달하네요. 제가 밤을 좋아해서 이번에는 맛있는 꿀양갱의 꿀밤 맛을 먹어볼게요. 꿀이 첨가되어 있어서 한 입 먹었는데 단맛이 확 느껴져요. 스트레스 진짜 많은 날에 이거 하나면 편안해질 맛이랄까? 이젠 간식도 건강하게 양갱하세요.